오토바이입니다. 오토바이 갑니다. 2차로로 오토바이 가는데 저 앞에 오토바이한테 서 있어요. 오토바이가 들어옵니다. 아이고 오토바이가 깜빡이나 좀 키지. 저 오토바이 서있던 오토바이 깜빡이도 없이 그냥 들어오네요. 섰다가 출발. 이게 위험하다는 거죠. 이게 네 정차 출발. 불박차는 놀래서 저 차랑 저 오토바이랑 부딪히진 않았어요. 예.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바로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어요. 그죠? 이게 상대 오토바이잖아요. 상대방은 후방을 확인하고 진입했다고 합니다. 아, 제가 넘어지는데 자기 잘못 전혀 없다고 생각했답니다. 자리에 안 부딪혔기 때문에.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갔다고 그럽니다. 네, 나 넘어져서 하는데 그냥 갔어요. 나랑 안 붙였는데 왜 넘어져? 그래서 자기는 뺑소니 칠 고의가 없었대요. 뺑소니 아니라고 주장한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뺑소니다 아니다. 네, 넘어진 거 알고 갔어요. 네, 자기는 안 붙였으니까 나랑 부딪힌 거 아니잖아. 난 잘못 없어. 그럼 그냥 갔대요. 뺑소니입니까 아닙니까? 지금 투표 진행되고 있는데요. 여러분들 운전자 보험 다들 가입하고 계신가요? 자동차 종합보험 다 가입하고 계시죠? 이건 민사입니다. 형사는 운전자 보험이죠.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아닐까요? 투표 결과 나왔네요. 보시겠습니다. 네, 98% 뺑소니다. 교통사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부딪히는 사고, 안 부딪히는 사고, 비접촉 사고, 블박차가 넘어지지 않고 그 차랑 들이받았다면 몇 대 몇인가요? 이거 예, 만약에 사고 났으면 자 블박 오토바이 블박 오토바이가 여기서 들어가는데 서 있어요. 아직 출발 안 해요. 아직도 네 깜빡이 안 켰어요. 그러다가 여기서 들어오면은 요 거리가 10m 정도 되겠네요. 이거 사고 났으면 100대 빵에 가깝겠죠. 저 앞에, 저기, 고개를 돌려, 날 보고 있네? 고개를 돌렸네? 저 고개를 보나요? 고개를 돌렸네? 고개를 돌렸는지 아닌지 안 보이죠. 깜빡이 켜야죠. 저 앞에 오토바이가 서 있으니 사람이 타고 있네? 움직일지 모르니까 혹시 대비 좀 조심 좀 했어야지. 그러면서 블박차한테 한 20% 잘못 있다고 할 가능성도 있겠지만. 이거 부딪혀서 거의 백대빵이죠. 예. 예. 아니, 넘어진 거 알았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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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고도 나랑 안 부딪혔으니까 내 잘못 없다. 그냥 갔다. 지금 형사재판 진행 중이랍니다. 상대편 변호사가, 이건 뺑소니에 고의가 없다? 아니, 나 때문에 넘어졌잖아. 나 때문에. 나랑 안 부딪혔는데 나 때문에 아니라고? 아니에요. 비접촉 뺑소니가 얼마나 많은데요. 이거 나중에 판결 선고되면은 결과 알려주세요. 제가 그 재판에 영향이 끼쳐질까봐 제 의견은 얘기 안 하고, 네, 투표 결과만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. 뺑소니다가 98%, 아니다가 2%였습니다. 그리고 이분께서는, 저쪽에 무죄 나오면 어떡해요? 저도 변호사 선임해야 될까요? 라고 불안해 하시는데, 뭐하러 변호사 선임해요? 그냥 기다려보세요. 그리고 나중에 판결 선고 나오면, 그리고 지난번에는 판사가, 형사사건 재판하는 판사가 이 블랙박스 영상을 못 보셨대요. 그래서 9월 며칠 날 다음 재판이 이제 진행된답니다. 예. 내가 넘어진 게 누구 때문이죠? 쑥 서있다 들어온, 네, 서있다 쑥 들어온 그 오토바이 때문이죠. 그 오토바이 때문에. 만약에 내가 그러다 내가 사망했다. 사망했으면 그것도 오토바이가 사망에 대한 책임져야죠. 처벌받아야 되죠. 그럼 내가 들어오는 것 때문에 넘어졌다? 아니, 나랑 부딪히지 않는다. 난 잘못 아닌 줄 알았어. 예,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, 나는 저기 지리산 산, 저 산, 지리산 저, 난 태어나서부터 지리산에서만 살았어. 청학동보다 더 시골에서. 난 그래서 일반 사회를 몰라. 나는 아무거나, 나무에 열린 거 따먹고, 뭐 가다 있으면 동물도 잡아먹고, 아무거나 다 내가 먹었어. 내려와 보니까 누가 과일을 다 모아놨네? 내가 나무에 안 올라가서 내가 올라가서 따먹으려고 힘들어. 여기 다 있네? 아무거나 막 먹어. 예.
왜 내 걸, 내 걸 왜 함부로 먹어? 어? 주인이 없을 때 막 먹어요. 막 가지고 가. 어? 너 왜 내 거 훔쳐가? 뭘 훔쳐가? 지리산에는 다 그렇게 먹는 거야. 그러면은 절도죄일까요? 아닐까요?